좌측에 조이스틱을 위로 올리시려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에 저항하느라고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전면에 그 짐벌 센서로 인해서 카메라는 측정해지지 않고 제대로 된 자세로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가게 되면은 제동거리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짧게 지금 했는데 기체가 기우는 거를 보시면은 전혀 아까랑은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최고 속도로 했을 때 이게 부드럽게 촬영하는 지금 시내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하면은 아무리 빨리 조이스틱을 당겨도 이 정도예요. 근데 아까 보신 거랑은 좀 기체가 가속할 때 동작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시내 스무스고요. 스포츠 모드로 보여드리면은 얘가 스포츠 모드. 그래서 제가 속도감을 따로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체가 가속할 때 기우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네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들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동영상, 뭐 사진 이런 거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퀵샷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퀵샷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퀵샷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제 드로니와 로켓, 서클, 헬릭스라는 네 가지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드론이랑 서클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로켓이랑 헬릭스는 고도를 높여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곳이 장소가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 동영상으로만 대체해서 일단 보여드릴게요.